나중에 애들 저런 거 하나씩 사주고 싶어서. 두 분이 사실 게 아니고? 예. 어렸을 때 제대로 못 돌봤으니까. 부모 마음을 자식한테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지금 아직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하는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식들한테 해주겠지 그런 생각하고 고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식들 생각하면서 또다시 부부의 일과도 시작됩니다. 밤늦게 출근한 동료들을 위해서 오늘은 아내 서성혜 씨가 맛있는 달인표 명품 짜장 떡볶이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지글지글 끓는 짜장 국물에 보는 것만으로도 침이 고입니다. 그 맛은 어떨까요? 진짜 쫄깃쫄깃해요. 네. 맛있는 음식 드시고 오늘 밤도 명품 떡볶이를 위해 파이팅! 고된 일도 잠시 아내가 잠든 잠깐 사이. 달이 무엇을 하는 걸까요? 또박또박 써 내려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 또 집중하는 달인. 천천히 공책에 아내가 알려준 한글을 되새기며 한 글자씩 써봅니다. 아내는 남편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까요? 사랑해 서성해 다음 생에요. 뭔데? 편지? 예. 사랑하는 서성에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많이 미안해. 이제 고생 안 시킬게. 사랑해 서성에 다음 생애에도 당신과 살고 싶다. 좋아요. 50평생 처음 받는 사랑 고백의 아내는 지금까지의 고생이 다 씻긴 듯합니다. 아, 한글은 몰라도 떡볶이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떡볶이만큼은? 예. 달인의 삶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명품이 아닐까요? 달인, 그 자리에서 늘 행복하십시오. It's the heart. 전남면 중소도시에 자리한 조그마한 가게.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손님들이 찾아들어 일선을 놓을 수가 없다는데요. 바쁘게 움직이는 저 두 사람한테서 무언가 범상찮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놀라운 기술들이 한데 모여 바로바로 만들어지는 따끈따끈한 수제 햄버거. 사실은 30년 됐어요. 여기서만 19년. 27년 동안 매일 밤 햄버거를 만들었다는 이분. 밤새 서서 버거를 만드느라 늘 다리가 퉁퉁 붓는답니다. 복숭아뼈가 묻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부종이 심각한 상태. 하지만 밤새 손님들이 이어져 꾸벅꾸벅 쪽잠을 자면서도 열심히 버거를 구워내고 있다는데요. 이 조그만 햄버거 가게에서 벌어지는 고모와 조카 두 달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는 이곳. 대형 프랜차이즈 햄버거와는 다른 이곳 버거만의 묘한 매력이 있다는데요. 손수 구운 패티와 신선한 토핑 올려 완성된 햄버거. 햄버거를 받자마자 이 순간만 기다렸다는 듯 카메라도 의식 않고 한껏 입 벌려 햄버거를 먹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원래 야간에 먹는 햄버거예요.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내려와서 많이 먹었거든요. 집은 반대쪽인데 여기 내려와서 먹고 올라가요. 인사를 하겠죠.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이분이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뜨거운 철판 위에 적하고 올려놓더니 포장부터 하는 달인. 이번에는 빵부터 뒤집는데요. 그러다 다 타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넓게 펴 바른 후 그 위에 빵을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 달인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는 달인. 탱그르르 돌며 회전하는 빵. 달인의 숙련된 손놀림에 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돌려주는 거예요, 빵을? 이 버터를 골고루 묻히기 위해서 돌리는 거고요. 빠르게 회전하며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달인의 햄버거.
진짜 이렇게 구워지면 버터가 잘 발라지는 걸까요? 만약 안 돌리면 처음에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밀었다 치면은 이렇게 한쪽만 기름이 왔어요. 정말 버터.